길거리 어디에서나 공연을 쉽게 볼 수 있는 나라, 1년 내내 축제가 열리는 중앙아메리카의 니카라과입니다. 아직 개발이 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토지가 비옥하고 광산 정원이 풍부해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약 40개의 화산은 멋진 풍광과 함께 특별한 스포츠도 선물했습니다. 니카라과는 화산의 땅, 그리고 나라의 좌우가 태평양과 카리브해에 접해 있는 데다 큰 호수가 많아 물의 땅이라고도 불립니다. 천혜의 자연을 가진 니카라과 속으로 들어갑니다.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나라 니카라과를 가기 위해선 미국을 거칩니다. 다시 비행기를 타고 4시간, 드디어 니카라과 도착입니다. 전 인구의 25%가 넘게 산다는 수도 마나과에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연평균 기온은 24도로 계절은 5월부터 11월까지 우기와 12월부터 4월까지 건기로 나뉘는데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3의 크기. 종교는 스페인의 영향으로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습니다. 니카라과라는 이름은 인디언 추장의 이름인 니카라오와 물이라는 아구아에서 유래했습니다. 1502년에 콜럼버스가 첫 발을 디딘 후 오랜 식민 지배 끝에 1821년 독립했습니다. 니카라과를 처음 찾는 저에게는 이번 여행이 스페인어 학자로서 실생활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니카라과 사람들의 자존심, 산디노의 동상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의 군사 점령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어디서나 이 사람이 누구인지 부모님들에게 질문하기도 하고, 니카라과 국민들 모두가 이 산디노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진짜 자신의 그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거를 이 주변 국가들에게도 다 알리고 있습니다. 산디노는 독재와 외세에 반대해 지속적인 게릴라 전쟁으로 미국의 철수를 이끌어냈습니다. 다음 행선지는 수도 마나과에서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니카라과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그라나다입니다. 그라나다의 역사는 니카라과 식민의 역사만큼이나 긴데요. 1523년 스페인의 정복자가 세운 계획도시입니다. 그래서 식민시대의 보석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스페인풍의 도시죠. 도시 중앙에 성당이 있고 성당 앞에는 광장, 여느 스페인 식민지들이 그렇듯 똑같습니다. 식민 시절 스페인에 수많은 상인들이 들어와 장사를 했었기에 지금도 상공업의 중심지입니다. 오랜 좌우 대립과 자연재해로 경제는 넉넉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순수하고 외국인에게 친절합니다. 평소에 즐겨 먹는 음식으로 나카타말은 커피나 카카오 음료와 곁들여 먹는 음식입니다. 옥수수 가루 반죽에 감자, 고기, 채소를 넣어서 바나나 잎에 싸서 쪄낸 음식이죠. 아, 이게 내용물인데 아마 여기 약간 반죽처럼 쫄깃쫄깃하고 젤리 느낌도 나네요.
맛이 풍부하고 우리 입맛에도 잘 맞았습니다. 보통 다른 음식들은 모두 염분이 좀 많거든요. 염분 제로. 아주 싱겁고 그렇기 때문에 좀 짭짤한 치즈가 들어가면 맛있겠어요. 시장을 다니다 보니 특별한 것이 있었는데요. 곳곳에 걸려있는 종이 인형들. 다양한 모습과 화려한 색깔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쓰는 것일까요? 장난감일까요? 가게 안에는 온통 종이 인형들 천지입니다. 크기는 물론 모양도 다양해서 마치 동화나 만화 영화의 주인공을 모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현지 물가를 생각하면 뜻밖의 고가였습니다. 20달러에서 100달러까지 이런 걸 누가 사갈까 궁금했습니다. 이게 그냥 장난감은 아닌 것 같고 어디에 쓰는 건지. 궁금해 만져보니 이 종이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볍죠. 우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휴지 그거랑 촉감이 똑같습니다. ¿Cómo se llaman estas? Son piñatas. Ah, piñatas. Con un pañuelo vendado, se baila, se pega, se rompe. 이렇게 저렇게 아까 보이는 예쁜 봉으로 눈을 가리고 이렇게 막 춤을 추다가 이제 이걸 맞춰서 깨면은 그 안에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사랑하는 어른들이 이렇게 주고 싶은 선물을 그 안에 이제 가득 들어있는 거죠. 아이들이 쉽게 깰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포인트. 캄파니타. 바셀 캄파니타. 네, lleva los pies. 아, 오, se dobla. Sí. 아, sí. 이게 완성되면 요 인형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선생님. 거의 비슷하게는 해놨고요. 니카라과의 전통 풍습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4대째 인형 피냐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멕시코 마야 문명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스페인 정복자들이 들여왔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물을 인형에 넣어주는 것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한순간도 그냥 뭐 멈추지 않으시고 4세대를 이어온 기술에 이 인형은 생일날이나 특별히 기념하는 날 선물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병아리가 한 마리 탄생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기술도 좋지만 일단 아이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나타날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자기. 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러멜이나 사탕을 넣는다는데 의미를 알고 나니 흐뭇했습니다. Un obsequio para Carlos que viene de Corea. Muchas gracias, ¿no? Ay, gracias. Hasta luego. Sí. Adiós, señora. 니카라과의 문화는 인디오 민속 신앙에 스페인 식민 시대의 문화가 융화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곳을 찾은 때는 크리스마스 날 아침. 이상하게 주택가에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국가라 성당을 가거나 가족과 함께 즐기는 날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Señor, ¿qué es esto? Una cola tan larga. ¿Qué es eso? Si van a aportar algo para los niños están ellos. Todo esto es gratis. Sí. Y los niños viven aquí en este barrio. No, aquí en Catarina son. Ah. 해마다 크리스마스에는 아이들이 밥과 선물을 받기 위해 이곳에 줄을 선다고 하는데요. Feliz Navidad. 사람이 너무 많아 문을 열고 닫기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긴 줄을 서서 들어가는 곳은 뜻밖의 한 가정집. 한 아저씨가 아이들에게 일일이 선물을 주고 있었는데요. 지역 아이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빈곤층인 니카라과에선 큰 선물이죠. 가난했던 어린 시절 친구들의 장난감이 부러웠다는 아저씨가 몇 해 전부터 벌인 일입니다. Amor para los niños. Ven. Ya que aquí en Nicaragua vivimos muy pobres, entonces trabajamos y Dios nos da salud, nos da trabajo, nos da trabajo. Tenemos trabajo porque Dios nos da. Sabemos trabajar y esto se lo damos de todo corazón a los niños. Hemos ahorrado poquito a poquito para hacer este cariño a los niños más pobres de Catarina. 지역에서 원예 사업을 한다는 디에고 씨 부부는 이날을 위해 7, 8개월을 준비해 왔다고 합니다. 아마도 좀 경제적으로 돈이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의 어린 불쌍하고 가난한 아이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이렇게 소찬이나마 아이들에게 제공하고 또 선물도 나눠주고 그래서 온 공동체가 아주 기쁘고 정말 복받은 하루로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수입에서 돈을 조금씩 떼어 모았고 음식을 하기 위해 돼지 3마리를 직접 키웠다고 합니다. 혼자만 잘 살고 혼자만 발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디에고 씨의 말에 저도 동참했습니다. 타지에서 보내는 크리스마스가 뜻깊게 됐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에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한 모퉁이 위에선 아껴서 먹으려는 아이들. 그 천진한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함께 나누어 더 행복한 날, 진정한 크리스마스를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디에고 씨 집에서 특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부분 가톨릭을 믿는 니카라과 도시나 마을에는 그들만의 수호 성인이 있는데 그 성인을 기리는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춤과 연극이 있어서 그 준비를 위해 모였다는 사람들. 어른들의 분장에 웃음이 터졌는데 뜻밖의 하는 사람들은 진지하기만 합니다. Porque necesito adornar mi casa. Sí, para que su marido la mire hermosa también toda la mañana. Bueno, vaya. La planta. Llevamos color, llevamos palmera, llevamos malanga. 이야기도 분장도 소품도 직접 준비한다는데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듯했습니다. Voy a tener que beber agua, fuego. 주변에서 거들고 조언하고 프로 못지 않죠? 이분들이 과연 오늘 뭘 하실 건지 도대체 뭘 하실 건지 궁금해서 회의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벌써 열기가 뜨거워요 지금.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제 준비로 바쁘다고 하는데요. 실제 서로 다른 아이템으로 연습이 한창입니다. 이분들은 축제에 연주를 할 모양입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신이 났습니다. 이곳의 수호성인 축제는 열흘에 걸쳐 진행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팀을 이루어 춤이나 연극을 선보이고 마지막 날 우승자를 가린다고 합니다.
축제를 위해서 오랫동안 연습을 했다는 사람들. 주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데요. 주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참여합니다. 축제를 계기로 모두 하나가 되는 것 같죠? ¿Es usted director? ¿Y dónde está su grupo? Por lo menos ahorita nosotros salimos una parte. A un recorrido y en la noche salimos con el tradicional ya pase para el número que llevamos. 소품으로 제작한 달구지가 있어서 저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Vamos metido. A ver, yo voy a entrar. Más, 마술사가 타는 달구지라고 하는데 동참해 보고 싶어 들어갔지만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거 되게 힘들다. 앞도 안 보이고, 아이고 이거 모자 벗어야 되는데. Atrás. Okay. Ya viene. 그저 즐기고 노는 축제가 아닌가 봅니다. 와. 오. Pesa mucho. Tiene que ser muy fuerte. Lleva una sábana encima. 아, 예, 저, 이분이 지금 저, 이, 앞으로 이거 에어는 저 운전하실 분이에요. 아, 이거 황소 뿌리구나. 야, 이거 황소 뿌리 진짜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고. 아, 이거 황소 해골이야. 어. 니카라과의 축제에는 꼭 등장하는 것이 가면. 다양한 모습의 가면은 스페인 식민 시대의 지배자들을 꼬집고 풍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 합니다. 각 팀마다 경쟁이 치열해 정확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그만큼 수호 성인의 축제가 마을의 큰 행사고 의미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골목 한쪽에서는 얼굴에 페인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역시 축제에 참가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Qué quieres hacerte ahí? Mariposa. 마음에 드는 문양을 골라 부탁하면 되는데. 아, 이게 더 비쌀 것 같은데. 가면 살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수호 성인의 축제는 밤에 시작됩니다. 해가 저물자 막바지 준비에 연습까지 하느라 모든 사람들이 분주합니다. 모든 준비는 끝. 자, 이제 축제 현장으로 출동입니다. 이미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군요. 수호 성인의 축제는 밤에 시작해 밤새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주민들 모두 가면을 쓰고 나타났습니다. 팀을 이루어 연극도 하고 가장 행렬을 하기도 합니다. 폭죽을 터뜨리는 것으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축제를 또로 과학과라고 한다는데 니카라과에 가톨릭이 들어온 것은 스페인이 침략한 16세기. 수호 성인의 축제도 그만큼 역사가 깊겠죠? 전체가 지금 다 참여하고 있어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다 나와가지고 지금 직접 참여하든지 구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수호 성인의 축제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인의 동상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카탈리나 시의 수호 성인은 산 실베스텔. 33대 교황이었는데 검소하고 엄격한 삶으로 자선사업을 많이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주민들은
성인에게 선물을 바치고 소원을 기원합니다. 성인의 동상 뒤에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지는데요.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독특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드디어 팀별 행렬의 시작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끼리 모여 만들어낸 작품이죠. 다음 팀은 수레에 남자 시체를 싣고 가는데 이렇게 각 팀마다 특별한 이야기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악마나 괴물의 가면이 많이 보이죠? 부정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12월 31일을 정점으로 세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수호 성인을 기리며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이자 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각 가정보다는 이렇게 공동체 딱 한 사람 수호 성인을 중심으로 우리는 이 지역 사람이다. 그걸 까따리나 사람이다.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떻게 정서적으로 서로 교류하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인의 장례일인 12월 31일에는 잠시 축제를 멈추고 1월 1일에 미사가 열리면 주민들이 밝은 표정에 가면을 쓰고 축제를 하는데요. 모든 악령과 나쁜 기운을 물리친 성인과 가톨릭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의 행복한 웃음이 그 증거였습니다. 사방에서 축보와 폭죽을 터뜨리고 모든 사람들은 밤늦도록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수호 성인을 위한 축제는 결국 나와 우리, 사람들을 위한 행사였습니다. 아유, 좀 건강하시고 앞으로 다시 뵐 때까지 정말 항상 이렇게 기쁘게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 하세요. 건강하세요. 부에나 살루, 레데세요. 노? 노스 베모스. 언젠가 또 만나게 되겠죠? 아디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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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이란 낯선 문화를 만나고 낯선 사람을 만나면서 결국 자기 자신을 만나는 여정인데요. 나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축제였습니다. 대부분이 가톨릭을 믿는 나라답게 거리에는 온통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장식으로 번쩍입니다. 그래도 시내는 모처럼 연휴를 맞은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늦은 저녁을 먹기 위해 찾은 식당. 여행자의 시선을 끄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거인 소녀와 머리 큰 난쟁이라는 광대극으로 식민 시절 스페인 정복자와 니카라과 국민을 풍자한 겁니다. 거인 소녀는 화려한 외모지만 북소리가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반면 머리 큰 난쟁이는 볼품은 없지만 니카라과 사람들의 재능과 천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꽃블라라는 작은 노래를 합니다. 거인 소녀와 난쟁이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광대극. 공연을 마친 뒤 소년들은 손님들에게 모자를 돌립니다. 애써 준비한 공연을 보여주고 돈을 받는 것이죠. 이 광대극은 주로 12월에 하는 것이라는데요. 공연을 함께한 사람은 모두 한 가족.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 따라 나섰습니다. 4살부터 12살까지의 어린아들 넷을 데리고 밤마다 공연을 다닌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잠시 쉬는 시간. 길거리 공연은 이 가족의 생계였습니다. 아이들에게 광대극을 가르친 것도 아버지 그레고리오 씨입니다. ¿Quién ha cantado ahora? ¿Tú? Él. ¿Y quién más puede hacerlo? Yo y este sabe como 3-4. ¿3-4? ¿Cómo no? Lo que pasa que muy seguido la gente no le gusta muy seguido. 그레고리오 씨는 일자리도 드물고 돈벌이가 만만치 않아 아이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일은 하시지만 또 아이들도 어쩔 수 없어서 구성원들이 함께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있지만 그 바닥에는 어느 어떤 나라 아버지와 같이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에 여기 나올 때도 학교 안 가고 나오면 화를 내신다 그래요. 잠시 쉬었으니 다음 공연을 위해 나서는데요. 저도 동참했습니다. 아이들은 멀리서부터 북을 치며 거인 소녀와 머리 큰 난쟁이가 왔음을 알립니다. 저도 한번 북을 쳐보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식당 앞에서의 공연. 하루에도 수십 군데의 식당 거리를 도는 그레고리오 씨 가족들. 저도 열심히 호흡을 맞추었습니다. 장남 호세는 다시 꽃블라를 즉석에서 기어 부릅니다. 공연을 마치고 돈을 거두는 것은 아이들. 일을 마치고 퇴근하는 길인데요. 집은 이곳에서 1시간 반 거리에 있습니다. La cabeza la llevo yo, okay? Vamos. 걸어서 왔다고 하네요. 가로등도 없는 위험한 차도를 아이들이 걸어갈 생각을 하니 안쓰러웠습니다. 아이가 들었던 탈만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그레고리오 씨 가족이 주유소를 찾았습니다. 차도 없는데 무슨 일인가 했는데요. 주유소에서 손님을 위해 마련한 수도꼭지. 아버지가 입으로 물을 끌어올려 아이에게 건넵니다. 배고프고 지친 아이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늘 아이들을 먼저 챙기는 그레고리오 씨. 그리고 말을 참 잘 듣는 아이들. 모두가 힘들 테지만 어느 누구도 불평이 없었습니다. 살다 보면 삶이 고달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가족이 있으니 힘이 나는 것이겠지요. 크리스마스가 이들과는 상관없는 날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참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까 제가 있었던 곳까지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무거워요. 어린이들도 무거운데 하고 이 지금 그 아마 제가 저 꼬마가 아마 이걸 들고 왔던 것 같은데. 땀을 흠뻑 흘릴 만큼 걷고서야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낡은 건물. 이곳이 5 부자의 소중한 집이었습니다.
그나마 싸게 살 수 있어 다행이라고 합니다. 아들 넷, 딸 둘, 여섯 아이와 부부가 함께 사는 방 한 칸.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은 늦은 저녁을 먹습니다. 플라타노 구이와 밥 한 그릇. 남편이 아이들과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장만한 귀한 음식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는 게 소원이라는 엄마. 크지 않은 방은 공연을 위한 소품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공간이 좁은 만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주 질서가 있어 보이고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요. 전혀 뭐 때가 묻지도 않았고. 큰아들 호세는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기도 한다는데요. 자신이 하는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보람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어떻게 길거리 공연을 하게 됐을까? 그레고리오 씨는 12살 때부터 이 일을 배우고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는데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자세로 일을 하는지가 아닐까요? Sacarlo siempre adelante de ellos. Y yo trabajar, man, para que ellos no agarren vagancia. Que ponerlo más serio para que ellos, pues, sigan el buen camino, pues. Como me miran a mí, trabajador, que no estoy andando en las calles jodiendo a la gente, robando. Mejor así trabajador, que atiendan de más chiquito. Yo empecé de los 12 años y tengo 33. Tengo 21 años de servir en Tonero. Su comentario, su filosofía, los... Sí, sí. Alegrado mucho. Somos alegres. Han salido pajaritos del corazón. Nos vemos. Gracias. Luego.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만나 덩달아 훈훈해진 밤. 도시는 온통 크리스마스로 화려하고 소란합니다.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삶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다른 형태의 삶이 있음을 안다면 늘 크리스마스가 아닐까요? 니카라과의 크리스마스가 전해준 선물입니다. 와우! 야,